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케미 부동산의 케빈 킴. 안녕하세요. 셸리 문입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저도 25년 캘리포니아 살면서요.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셀프로님은 여름이 좋으신가요? 겨울이 좋으신가요? 전 여름이 겨울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늘은 덥네요. 저는 여름이 정말 힘들거든요.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저는 겨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고 깔끔하고 모던한 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얼른 그냥 들어가서 우리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집 주변 소개는 하고 가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집 앞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개인 프라이빗 그냥 공원 같아요. 네, 아주 나무도 다 초록초록하게. 네. 오른편에 야구장도 있고요. 오늘 굉장히 막 더운 날인데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너무 좋죠? 그늘만 들어가면 네. 기온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무리 여름이어도 캘리포니아는 그늘이 들어가면 네. 야, 시원하다는 거. 네. 여기는 이제 집 앞에 이제 네. 파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대로 할 수 있네. 네. 그죠? 가능합니다. 이 동네가 좋을수록 파킹장의 여유가 많더라고요, 보면. 맞습니다. 예. 네. 자,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제 쭉 가셔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시면은 와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짜잔. 와, 집들 앞에 이렇게 아담한 이렇게 그 공원, 아 공원은 아니지만 네. 아담한 앞마당처럼 뭐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것도 아주 좋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집 구경 한판 승부 쉘프로 편 찾아줘 홈즈 지금 시작해 볼까요? 출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들어갑니다. 네, 이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이 집의 제목은 모던하고 코지한 80만 대 콘도.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집 가격은 85만 불, 방 2개, 화장실 2개, 스퀘어핏은 1100 스퀘어핏, 랏은 1900 스퀘어핏, 이열 빌트는 1981년도, HOA는 310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계단을 한 계단 살짝 이제 스텝 다운 하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거실, 리빙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파이어플레이스가 왼쪽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리세스 라이트 되어 있고요. 와, 되게 환하네요. 리세스 라이트니까. 네. 이게 없어도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아, 되게 환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집이 환한 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닥이 다 라미네이트 우드 플로어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한번 쭉 보시고요. 뭐 네. 하시기 위해서 정말 페인트까지 싹 다 하신 느낌이 드네요. 깔끔하게 잘했죠.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토리지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있고. 네. 네. 아담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우더 룸이 여기 있습니다. 1층에 싱크대가 있고요. 작은 토일렛 공간이 있습니다. 셰프님, 그런데 집도 아담하고 깨끗한데 솔직히 스테이징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셨죠? 네, 집이 더 이렇게 확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저 스테이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 아주 와, 정말 정말 괜찮네요. 네네. 예. 자, 이제 거실, 그 리빙룸을 떠나서 이쪽 홀웨이를 살짝 지나면은 이제 주방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역자로 이제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삼성 거네요.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고 네. 또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데 이거는 좀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을 것 그래도 같아요. 그래도 사용은 그렇죠? 되게 깨끗하게 하셔서 네. 뭐 충분히 그래도 사용하셔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되어 있고 네. 가스레인지 있고 살짝 아쉬운 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캐비닛이 약간 올드한 거죠? 캐비닛이 약간 올드한데 할 때 같이 네, 할 때 하시면 네, 카운터로 하면은 이 집은 네. 너무너무 더욱더 빛이 날 집. 굳이 단점을 잡으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주 모던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이닝룸 에어리어가 있어가지고요. 예. 네, 이쪽에서 이제 식사하시면 되고 되게 아담하게 네. 원탁으로 이렇게 잘했네요. 그죠? 네. 기역자 모양이나 네모난 것보다는 네. 공간감이 훨씬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워셔 앤 드라이어예요. 오, 좋네요. 이렇게 네, 그냥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아기자기하게 있을 거 다 있네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도 그죠? 네. 집 사이즈에 비해서 대개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아래 위로 있는데 여기는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있으니까 네. 아주 좋네요. 네, 플로어링은 다 이제 연결되게 예, 라인에 예, 예. 모두 플로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밖에 이제 페리오 보시면은요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페리오 도어가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아, 저렇게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카포트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굳이 앞문을 사용하지 않고 뒷문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오른편에 자그마한 문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스토리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이제 계단을 이제 올라오시면 두 번째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방 역시 플로어링이 다 이제 라미네이트로 싹 되어 있고, 네. 예. 그리고 와. 이제 커셋. 이 집은 정말 환하네요. 네, 너무 환하죠. 또 리세스 라이트도 있고, 오, 클라젯도 되게 넓어요. 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집 스타일로 3단 클라젯이 딱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그리고 방도 환하고. 네네. 네, 이제 다음. 이제 프라이머리 베드룸으로 예, 여기가 메인 베드룸인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워킹 클라젯이 있는데 보세요. 활용도가 네, 생각보다 예, 것 같죠? 넓다. 네. 오, 처음에는 얼핏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였는데 들어오니까 네. 꽤 넓어요. 네. 와우,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꽤 넓습니다. 네. 아, 이 집은 리스라이트도 했지만 또 창이 많아서 너무너무 환해 보인다. 네. 그렇죠? 바깥에 이제 초록초록한 네, 네, 그러니까. 보이고 이 초록색이 눈을 맑게 준다고 하잖아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욕실이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샤워 부스는 없지만은 베스터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싱크 하나짜리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한 이 집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981년도에 지어진 집에 비해 리모델링 상태가 아주 좋은 점. 두 번째,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심지어 주방기기까지 전부 새 것이라 손댈 게 하나도 없다는 점. 세 번째, 집 크기에 비해 넓은 발코니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 네 번째, 1층에 거실과 주방, 2층에 침실이 구분돼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높다는 점. 다섯 번째, 집 바로 옆에 넓은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매우 적합하다는 점이 이 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의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거라지가 집과 떨어져 있다는 점. 두 번째, 2층에 욕실이 하나만 있다는 점. 세 번째, 클라젯들의 사이즈가 조금은 작다는 점. 마지막으로 캐비넷 상태가 조금은 우울하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쉘프로가 드리는 오픈하우스 다섯 가지 평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8점, 위치 안전 10점, 학군 10점, 투자 가치 9점, 입주 가능 상태 10점. 그래서 다섯 가지 평균은 9.4점입니다. 참, 이 단지 주변의 공원뿐만 아니라 얼바인에서 정말 유명한 테니스 코트가 10개나 있어요. 그래요? 와우.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집은 집도 모던하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집 주변이 너무 좋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 인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이 집에 대해 자랑할 게 있는데요. 이곳이 한인 상권과도 아주 가까워요. 식당들, 마켓까지. 와우, 저한테는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다음에도 이런 좋은 집 잘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이나 사거나 팔거나 부동산은 셸리 문, 케빈 키미 넘버 원입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자막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라미라다 랜드마크 시니어타운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무더위에 건강도 잘 지키는 게 되세요.